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진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뉴 K9 3.3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 6만 1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직접 매입을 다녀왔던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도 깜짝 놀랐었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손댈 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만큼 전 차주님께서 정말 병적으로 관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보게 되시면은 아쉽게도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활기 쓰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문콕, 스크래치, 뭐 찌그러짐 이런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자잘한 흠집 외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크롬 그릴이 되어져 있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큼직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K3부터 시작해서 7, 9까지 비슷한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쪽에는 뭐 특이점 없이 네, 그냥 무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헤드라이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깨짐, 백화 현상, 습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안쪽에는 HID 전구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 아래쪽 안개등 역시 데이라이트와 안개등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보게 되었을 때 네, 문콕,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적 관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에도 나름 신경을 쓰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쪽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아주 아쉽게 나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깔끔하되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휠 인치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게 되시면은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그냥 대형 세단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네, 한층 더 멋을 살려주는 차량인 것 같고요. 뒤쪽 썬팅지 또한 고급 썬팅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고요. 골프백 한 두 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고 자, 그리고 이쪽에 순정 매트 이렇게 따로 보유를 하고 계신 차량이고요. 자, 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알맞게 구비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뭐 내장재 쪽에서 뭐 흠집 하나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신 차량이고 아쉽게도 이 차량은 파워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쪽 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굉장히 멋스러움을 자아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의 느낌이 살짝 나는 차량이긴 하지만 네, 이만의 또 K9만의 또 멋이 있는 차량인 것 같고 뒤쪽 테일램프 또한 습기, 백화 현상, 깨짐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문콕, 스크래치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요. 고객님들이 실제로 와서 보셔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외관 상태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시트적인 부분 거의 신품이나 다름이 없는 차량이고요. 짧은 키로수답게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바닥 쪽 매트 또한 이렇게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은 굉장히 널찍합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이 조수석 쪽이 뒤로 많이 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이렇게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 리어 암레스트를 내려보시면은 이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와 그리고 후석 커튼 그리고 조수석 이제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뭐 각종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는 굉장히 고급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네, 수동이긴 하지만 윈도우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역시나 대형 세단. 네, 고배기량 휘발유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키로수 61,327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짧은 키로수답게 별로 사용감 없는 스티어링 휠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을 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네, HUD 기능과 파킹 센서 온오프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자동 메모리 시트와 열선 및 통풍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룸미러 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의 유보 기능까지 추가된 네,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앞쪽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9.2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후진기어를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까지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당연하지만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고급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 및 이제 라디오, DMB, 미디어, 내비게이션 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를 와구와구 한 입에 씹어주세요. 자.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 하나 들어가져 있고 USB 옥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더뉴 K9부터는 이렇게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더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 보시면은 DIS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서 여기서 각종 미디어 간단하게 다이얼을 이용해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엔 이제 후석 커튼 버튼과 카메라 온오프 버튼 그리고 눈길 스노우 모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 센터 콘솔 박스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1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2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간 또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서 짐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우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다 씌어져 있어서 엔진룸 상태를 제대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이제 K9 같은 경우에는 미션의 고질병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행 테스트 해본 결과 저속에서 미션 튕김 현상, 슬립 현상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더뉴 K9 살펴보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법이죠. K9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타사 현대 차량이나 에쿠스나
이제 제네시스에 비해서 감가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나와 있는 차량이니까 평소에 K9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대형 세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얼른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